이어서 22장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새 에덴입니다. 새 에덴. 새 에덴. 거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새 에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먼저 하나 뭐가 나옵니까? 강이 나옵니다. 강. 그것도 어떤 강이라고 나온가요? 생명수 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냥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은 생명수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냥 강만 이야기했지 창세기에. 그런데 왜 여기서는 생명수 강이라고 했을까요? 영원히 이게 죽음이 없는 거죠. 이제 영원한 영원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강에 대해서 1절과 2절 상반절에 강에 대한 에덴, 새 에덴의 중에서 생명수 강을 보여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생명수 강이 어디서 내려오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수 강, 강물이 흐른다.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와 그 12가지 열매를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것도 12가지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꾸 12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한 만국을 치료, 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런 표현들이 보면은 에스겔서에서도 그대로 이스크를 써요. 에스겔서 47장 한번 12절을 볼까요?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은 47장이 그 성전에서 물 나오는 이야기 쭉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점점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넘치는 정말 그 강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그 새로 회복된 그곳에 이 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 말씀 보면은 분명히 12절에 나오잖아요. 47장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주 의왕계시라고 비슷하잖아요. 이게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한 것은 에덴의 회복을 보여주고자 이거 기록된 겁니다. 말 그대로. 예. 새 에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종들이란 말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 종이라는 개념. 요한계시록에서 종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개념들을 쓰는데 어떤 특별한 무슨 우리가 말하는 무슨 사역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는 지칭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은 종들로 쓰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것들을 구분을 안 해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 성도와 종들을 갖다가 구분을 자꾸 했었어요. 그 해석을 하는 거 보면은요. 그래서 14만 4천을 뭐 그런 쪽으로만 보고 그랬던 것들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알지만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특히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는 종들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이게 있어요.
감독님 이게 있어요. 뭐냐면은 항상 뭘로 연결되냐면은 이스라엘 이걸 어디로 끌고 가냐라면요. 이걸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끌고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이야기해요. 반드시 꼭. 그렇죠? 구원. 꼭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의 이것이 뭐냐면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게 연결을 못 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선지서들을 볼 때에.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성경은 이스라엘이 곧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백성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도 지칭하는데 뭐냐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요. 그래야 구약의 해석이 이것이 제대로 와요. 꼭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수없이 구약의 선지서들은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원 회복 이걸 계속 말을 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알려주고자 한 겁니다. 이게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또 멈춘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이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죠?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이 죄 때문에 고통을 하듯이, 심판 받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죄를 지면은,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지면은 하나님 멸해요. 십자가에서 죽인다고 우리를요. 반드시. 우리가 고린도서 5장 같은 데는 뭐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뭐냐, 음행을 저지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걸 뭡니까? 사단에게 허락을 내준 걸로 표현해요. 그 왜 그러냐, 바울사는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는 멸하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요. 요게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틀이라고 그래요. 프레임이에요, 이게 프레임. 프레임이, 기본 프레임이 계속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끝날,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요 일이 일어나요. 멸망해서 다시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이 이런 프레임이 딱 돼 있어요. 성경은요. 이걸 일종의 틀, 일종의 원리 그러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다 내가 이걸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네. 아까 이스라엘 우리 아까 에스겔서를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자, 그러니까 에덴 새 에덴도 원래 있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돌아오는 거지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회복도 어떻게 하느냐 이미 우리가 전장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여러분 왜 부활을 시킵니까? 이게 일종의 새 창조예요, 그렇죠? 새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거듭났다고 그래요.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창조죠. 새 창조죠. 그런데 완전한 창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몸까지는 완전히 안 돼요. 그죠? 영만. 그죠? 그래서 완전하게 몸과 영이 완전히 된 게 마지막 때. 그래서 그걸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창조죠. 이게. 아멘. 그런 프레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돼서 창조 후에 뭡니까? 에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기본 프레임이 딱 있어요, 여기에요.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 날. 그래서 이것은, 요것은 종말의 시작. 이게 이제 이때부터 종말이라고 그래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 멸망, 회복 이야기를 꾹 했던 것들은 자, 언제 여러분 회복이 됩니까?
이 당시로 표현하면 이들의 회복이 뭐냐면 끝날이에요, 끝날. 왜 이게 멸망이에요? 이게 종말이요. 그 시대의 종말. 그 시대적으로 나눴을 때 그 이스라엘의 종말이 와, 종말이. 근데 그 종말이 종말과 함께 나중에 다시 회복이 와. 그쵸?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 시대의 역사 가운데. 그런데 이걸 여기서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말. 종말이라는 의미는 이걸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종말이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끝이에요. 완성이죠. 완성. 완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를 종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게 종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종말의 시작을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이야기해 줄게요. 종말의 시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요건데 어떤 분들은 어느 교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에 종말의 시작의 개념이 이 개념을 가지고 끝까지 봐버려요. 그래서 해석이 또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뭐냐라면은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작에 대한 개념으로 해석을 해놓은 게 아니고 종말의 끝, 끝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아멘.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교수라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책을 냈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아시죠? 이해가 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느냐, 이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 개념과 이 개념을 다 동시에 넣어놨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치다 보니까 구약은 초림 예수만 말한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해요. 논센스예요, 그건요. 구약은 예수, 초림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꼭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신학할 때도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초림뿐만 아니라 끝도 다 보여요. 재림까지요. 구약에 수없이. 아멘. 그걸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놓치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 그러면 이거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어떤 사람들 구약을 쉽게 우습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을 아예 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신약 중심으로만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러죠. 이런 정보를 더 정확하게 풍부하게 알 수 있는 게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구약 안에. 이게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프레임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 에덴의 회복. 이것은 뭐, 설명 안 해도 우리가 그냥 너무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절서부터 5절까지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해서 새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생명, 영광, 이런 것은 거룩, 이런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거룩, 생명, 영광.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게. 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은 우리가 짐이 처음에 할 때, 제가 서론 할 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걸. 예, 했는데, 다시 한 번, 우리가 한번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22장
6절에서 21절은 결론입니다. 결론. 그때 끝말이에요. 끝말. 끝말의 부분을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강조하고 마치는가 한번 우리 6절서부터 21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목사님들이 한 절 읽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만, 자, 결론은 뭐냐 하면은, 앞에 머리끌하고 아주 머리끌에서 강조했던 것을 또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거의 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아주 강조를 합니다. 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속히 오리라. 예수님 재림 이걸 강조해요.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7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 12절 또다시 20절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빨리 오실 것을 그러니까 늘 뭐예요? 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왜 속히라는 말을 썼는가? 예? 왜 속히라는 말을 썼는가? 깨어있으라는 것을 의미해서 썼다는 거. 꼭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응? 항상 깨어있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 지금 현재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니,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전에 내가 지금 예수 믿다가 죽어. 그러면 곧 뭐예요? 왜 속히 오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속히라는 말은 이기는 것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될 수가 없어. 결코.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부활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는 자가. 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게 속히 오리라.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6절에서부터 9절에는 뭡니까?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지켜라. 6절서부터 9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지켜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7절은요. 두 번째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임봉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10절에서 17절까지. 예? 임봉하지 말래요. 왜 임봉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해놓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예? 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덮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결코. 어렵다고 덮어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정말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안 가르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렵다고만 덮어놨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모르면은 배워서라도 가르쳐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네, 덮어놓고 믿으라고. 임봉해버려. 하나님은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임봉해버려, 임봉해버려. 참 기가 막히게.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임봉했는지 몰라. 어찌 보면 우리가 임봉했기 때문에 지금 재림이 점점 늦어지는 거 아니야? 참고 계시니라고요. 예. 너희들 땜새 내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 기다렸다. 그럼 이 말씀 속에는 뭐 읽어라, 들어라 이런 말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읽어라, 배워라, 들어라, 여러분 지켜라 이런 말들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오픈하고 있는 거죠.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다 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다 이기는 자가 되도록, 신부가 되도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곧 새 에덴에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이 책의 은혜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응? 이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자 결론을 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한번 전체를 한번 훑어봅시다. 안 보고 딱 이게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자,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머리글입니다. 서언입니다. 머리글. 머리글을 말합니다. 그래서 1장 9절서부터 몇 장까지? 3장까지. 네, 3장까지. 3장까지 내용은 뭡니까? 자,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면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교회에게 쓴 편지. 서신서와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렇죠? 교회에 쓴 편지다. 그러니까 묵시적 서신서지요. 이게 묵시적.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가 되라, 신부가 되라. 그래서 그 교회가 되는 것, 신부가 되는 것은 중심 단어가 이기라 이거죠. 이기라.
이기는 자가 되라. 지키라. 지키는 자가 되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기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이기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곧 이기는 거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지킨다는 말은 계명을 지키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게 계명입니다. 꼭 계명을 강조해요. 그렇죠? 계명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다. 우리 이미 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쭉 나이를 해놨지. 두려워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는 자부터 쭉 해서 이 모든 흉악한 자들 뜻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걸 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자들은 결국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결부가 되는. 곧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곧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십자가의 삶을 산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 십자가의 삶을 산다. 그래서 믿음이란 곧 뭘까? 믿음이란 곧 계명을 지키는 것. 믿음이란 곧 사랑하는 것. 믿음이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칠 때까지의 이 땅에서 삶을 산 것이 하신 것처럼 환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환난을 다 통과하고 이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신부들이. 이긴 자들의 모습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곧 지키는 거다. 곧 이기는 거다. 이걸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9절에서 3장은 특별히 교회,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여 뭐하라? 완전하라. 네, 완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여 이기라.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교회여 이기는 자가 되라. 그것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교회라고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보면은 작은 것, 다 잘했다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잘못한 것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만큼 그것 다시 완전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 왜? 이 완전한 신부, 신부는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서부터 몇 장까지요? 6장까지. 4장서부터 6장이 바로 1차 재앙입니다. 1차 재앙. 이 세상의 재앙이죠. 세상. 예, 세상. 세상 재앙. 그래서 1차 재앙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6장에 나온다. 그렇죠? 4장, 5장은 뭐예요? 이 재앙을 내리시는, 곧 심판하시는. 그렇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4장, 5장이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쉽게 딱 하면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세상 1차 재앙. 그러면 돼요. 그렇죠? 아멘? 네. 네. 이때 여러분, 이때 얼마나 죽습니까? 사람이? 4분의 1.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지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이 1차 재앙 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서부터 몇 장까지요? 9장까지입니다. 딱 끊어져요, 탁탁. 7장서부터 9장. 7장서부터 9장까지는 뭐예요? 14만 4천. 인침. 14만 4천의 인침과 곧 뭐예요?
2차 재앙입니다. 2차 재앙. 2차 재앙. 자, 2차 재앙에는 3분의 1의 사람을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2차 재앙 그럴 수 있는데 왜 이 14만 4천 인침을 쓰느냐. 7장에서 인치잖아요. 인친 이유가 뭐예요? 8장, 9장이 지금 2차 재앙 나오지 않습니까? 8장, 9장이. 이 세상에 2차 재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재앙을 뭐예요? 14만 4천은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친 거였죠.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표현했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재앙을 온 땅에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이란 말이죠. 이게 꼭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꼭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목도를 실질적으로 하는 거죠. 세상에 힘자랑 돈자랑 멋자랑 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구별되니까. 이게 이제 7장에서 9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치신 이유가 뭐냐? 요것을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인친 거다. 그렇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인침은 요것 때문에 그렇다. 요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인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뭐까지 들어가느냐? 이런 재앙만 받지 않아. 하나님 보호도 말하지만은 인침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침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하나는 뭡니까? 내 것. 다시 말해, 하나님 것. 그렇죠? 하나님 소유. 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여러 말 씁니다. 기업. 그래서 구약 성경은 기업이란, 내 기업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기업. 이게 이제 뭐까지 나가요? 나라. 우리가 나라예요, 나라. 우리가.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내 것은 소유라는 개념입니다. 인침은. 딱 소유. 뿐만 아니라 소유 개념뿐만 아니라 이 소유니까 뭐예요? 보호입니다. 보호. 그렇죠? 보호. 보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침은요. 보호하기 위해서 인치는 거죠. 내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해를 입지 않도록. 그게 인침의 목적입니다. 이게 보면은요. 그래서 14만 4천의 인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장이 나옵니까? 10장에서 몇 장? 3장. 자, 13장까지. 이제 여기가 우리가 아주 중요한 타이틀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교회 핍박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3차 재앙 전에 일어날 일들. 일어날 일입니다. 곧 이 일어날 일이 뭐냐? 7년 대환란 그랬습니다. 7년 대환란. 곧 뭡니까? 이것이 교회 뭐 한다고요? 핍박, 박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걸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지, 요런 것들을 대환란이라고 7년 대환란 쓰는 게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 배웠습니다. 이게. 그쵸? 7년 대환란.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것이 쓰여지고 있다. 이걸. 그래서 왜 10장서부터 13장까지에 왜 10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사건이 10장에 나오잖아요. 작은 두루마리.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 들어있어. 이건 안 펴줘. 그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7년 대환난을 왜 하나님이 하신가를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7년 대환난을 해요? 여러분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다 돌아온다 이거 주께로. 아멘.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미 그것은 노마사나 이런 걸 다 쓰고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 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화할 날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예. 네. 목사님, 매 맞아야 정신을 차리잖아요. 매를 안 맞으면 못 깨달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멸망과 구원도 하나님이 왜 매를 작정하시냐. 왜 그런 완전히 멸망해서 다른 나라에 다 빼앗김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왜 그런 매를 작정하셨느냐. 그 매를 작정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게 딱 각인돼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7년 대화하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뭡니까? 이제는 그 두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11장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뭡니까? 여자 용과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연결되잖아요. 두 짐승. 그렇죠? 그죠? 그래서 7년 대화하려면 뭐가 들어 있어요? 여기가요? 예? 뭐가 들어있어요? 666. 그쵸? 그죠? 666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4장서부터요? 몇 장까지요? 18장. 자, 14장서부터 18장까지는 뭡니까?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다시 말해서, 3차 재앙이죠. 일종의. 3차. 마지막. 3차. 마지막 재앙. 을 알려줍니다. 예. 14장서부터 18장까지.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장면이 누구다? 바벨론 성. 그렇죠? 곧 뭐예요? 큰 음녀. 예? 큰 음녀가 멸망당하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자, 큰 음녀는 누구다? 이미 배웠잖아요. 정치적 종교. 또 뭐예요? 또 무슨 종교예요? 혼합적 종교. 예? 다 모든 걸 끌어들여. 다 하나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과의 어디가 나왔어? 아까 지어버린, 예.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왜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는가? 바벨론 성의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건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거룩이 없는 하나됨은 이것은 멸망입니다. 그렇죠? 뭐 니도 좋고 저고 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거룩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말을 할 때 거룩이라는 것을 상실을 시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꼭 우리 알아야 돼요. 사랑을 놓쳐요. 이제 거룩을 다 내려놓고 다 이렇게 포용한 적. 여러분 왜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십자가가 왜 심판?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실행될 때 그걸 사랑이라고 사랑이 실행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의는 다 때려놓고 공의와 사랑을 별개로 생각을 해. 어떤 학자들은 제가 그런 걸 좀 쓸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공의와 사랑은 정반대라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정반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공의와 사랑은 하나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
한 통에.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공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의가 빠진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십자가에서 이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빠뜨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그걸 우리는 놓쳐요. 많이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해서 다 아는데 십자가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을 놓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걸 보여준 게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랑 이코르 거룩인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는 놓쳐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바벨론 성과 새 에루살렘 성에 대한 대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도, 오늘날 교회들이 큰 음녀, 자, 여기는 큰 음녀지만은 음녀가 된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마지막 할 때에 이제 사실 요거 언급 안 했을 거예요. 이 질문 던져야 돼요. 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할까? 다 끝났는데, 천년왕국 했는데, 에?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곡과 마곡의 이 사단을 잠깐 풀어줄까? 왜 이들을 미혹하게 사단이 하도록 허락할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곡과 쪽정이.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알곡과 쪽정, 알곡과 쪽정이는 여러분요. 알곡과 쪽정이는 저 밖에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과 염소입니다. 이게 저는 그걸 나누기 위해서 했다라는 봅니다. 이게 그래서 알곡은 결코 미혹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쭉정이는 미혹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음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녀가요. 큰 음녀를 따라서 음녀가 되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교회의 타락은, 교회의 부패는, 교회의 멸망은, 교회의 무너짐은 항상 이스라엘이 멸망과 동일한 겁니다. 거룩을 상실할 때 무너졌습니다. 작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죠? 규모가 작아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거룩을 상실했을 때 무너졌다. 이게 역사적으로 입증해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거룩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거룩이 아닌 것과 하나가 돼도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표현하기를, 신부를 표현하기를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장에서 분명히 신부를, 여러분, 더럽히지 않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 아내로서 더럽히지 않았다. 아멘. 네. 왜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다 마지막 큰 음녀까지, 바벨론 성까지 다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분명히 얘기했죠. 큰 거 따라갈라 생각 말아라. 자꾸 메가처치, 메가처치 그런 거 따라갈라 그러지 말아라. 네? 빅사이즈, 빅사이즈 좋아하지 말아라. 그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되는데, 예? 질문을 뭐에 던지냐? 크다, 적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응? 항상. 내가 지금 더럽히고 있는가, 안 더럽히고 있는가? 항상 여기에 신경 써야 된다, 이거죠. 응? 교회가.
그래서 14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해가 다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다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 내려오는 장면이 이게 14장서부터 18장까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서부터 몇 장까지요? 22장. 22장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전 시간에 했으니까 뭐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자,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 천년왕국. 그렇죠. 천년왕국에는 첫째 부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천년왕국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뭐 곡과 마곡 전쟁 좀 넣고요. 그러고 뭐가 나옵니까? 영원한 심판, 불모 심판. 영원한 심판. 응? 그러고 뭐가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것을. 새 땅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방금 보았다시피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에덴의 삶을 사는 게 딱 그려져 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신부의 모습이 그 14만 4천이 그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멘.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보면 14만 4천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 특히 마지막 재앙 때는 뭐예요? 마지막 재앙 때의 이 재앙은 뭐 때문에 해요?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교회를 다시 말해서 핍박했던 그것 때문에 이게 다 집중돼 있다고 내가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리치는 심판이다. 이게 3차 재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차 재앙할 때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3차 재앙할 때 이 7년 대환란에 이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박해에 대한 대가로 내리쳐버리는 재앙입니다. 그렇죠? 조금 다르죠. 1차, 2차는요. 1차, 2차와 마지막 재앙은 좀 다릅니다. 마지막 재앙은 이것에 대한 보복. 좀 더 이야기하면 성도에 대한 신원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때가 가장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요걸 볼 때 이 10장에서 13장에서의 이런 환란 속에서의 우리가 이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김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신부로서의 그 단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딱 정리를 하면은 아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도 분명히 보다시피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이 뭐라고 그래요? 예? 이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은 참되다. 아멘. 예. 참되고 신실하다.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겠습니다.